네, 정유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넘어서고 있고요. 앞서 구여정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저희 게시판에 답을 올려놨습니다.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내일이 8.15 75회 광복절입니다. 이맘때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 정신을 되새겨보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하셔서 책도 만들어내시고 하신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의 이윤옥 소장님이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윤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또 이 시간을 든든히 지켜주는 이야기 친구, 개그하고 글 쓰고 뭐 바빠요.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숙연해지고 숙연한 의상을 또 입고 오셨네. 예, 예. 오늘 약간 좀 몰랐었던 그러니까요. 그 독립운동에 참 뭐라 그럴까? 독립운동 이끌고 나간 여성분들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또 기억을 기록을 또 계속 해야겠다. 오늘 그렇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하는 게 사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대목들이 가끔 있는데 네. 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영화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2015년이었나? 맞아요. 암살이라는 네. 영화에 네. 전지현 씨가 총을 들고 나와서 멋있게 연기를 했었던 게 그냥 멋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사실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게 보도가 나가면서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 그 이름도 저희가 그때 뭐 몇 분이 언급이 막 좀 되긴 했었는데 뭐 박차정, 네. 남자연 선생 등의 여성들이 네.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막 이제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전지현 씨의 그 배역은 실제 이게 조사를 해보시니까 있습니까? 누굽니까? 안옥균이라고 전지현 씨가 연기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안옥균이라는 이름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계시지 않았지만 가상의 인물이었군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여기서 남자연 선생을 그 연기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네. 뭐 저는 근데 그런 문제보다도 2015년에 이제 암살이 나와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알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2015년이면은 광복 후 70주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3.1 만세운동으로 치면 이제 96주년 되는 해였는데 예. 우리가 그 96주년, 70주년 되는 동안에 여성독립운동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거. 안 하고 있다가 영화라는 거 하나 가지고 반짝하다가 말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네, 그게 뭐 누구였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네네. 섭섭함이 지금 크죠. 목소리에 네네, 묻어있죠. 묻어있어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연구를 꽤 오래 오셨잖아요. 네. 네. 10년 동안에 오신 거죠? 아니 이제 글을 쓴 것은 한 10여 년 되고요. 네. 제가 원래 전공은 이제 일본어예요. 아. 그래서 일본에 이제 많이 드나들고 네. 또 판결문이라든지 그 기록들이 일제가 전부 한글로 썼었겠어요? 전부 일본어로 썼죠. 예, 예. 일본어로 하지 않으면은 번역해 놓지 않으면 좀 읽기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그런 뜻에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접근이 쉬웠죠. 네. 그러면 전공을 일본어를 하신 이후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알게 되셨는데 일본어를 택한 것 자체가 벌써 저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록해 놨는가. 저는 뭐 외대 일본어가 나왔지만 물론 당시에 영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리고 일본어로도 다른 일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네. 일본어 그때 택해서 한 것은 이제 이런 한일 간의 기록 같은 거 좀 보고 싶었던 게 더 컸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시다가 저서만 해도 꽤 많이 내셨어요. 네.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다. 여성 독립운동가 300인의 인물사전. 서간대의 들꽃피다. 최근에 나온 게 지금 46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책까지 지금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 저서들을 쓰시기 위해서 자료를 그동안 얼마나 찾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관통하는 주제 이거는 과연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아 저는 이제 그 우리 땅에 그 왔
갔다가 독립운동하고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들을 우리가 그 이름 석자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유관순으로 대표되는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졌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분도 유관순이었기 때문에 유관순 그렇죠. 열사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또 일본에 이제 많이 드나들면서 3.1운동의 그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이 이제 동경 한복판에서 있었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그 김마리아 지사나 뭐 차경신, 황 네. 에스터 이런 분들도 함께 했었는데 거의 남성들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대중적인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그냥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건 꽤 오래된 얘기죠. 20년도 더 된.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중적인 책도 없고 연구도 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고 아, 이 책은 정말 내가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서간도에 들꽃피다라는 책이 10권 까지 나온 책이에요. 아. 한 권에 20분씩 200분. 근데 네.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2009년쯤 2008년 무렵에는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으신 분들이 200분이 안 됐어요. 예, 지금은 477분이에요. 올해 3월 1일 현재. 네. 예, 이게 이제 서훈자들. 예. 그러니까 한 권에 20분씩 10권을 쓰면 200분을 좀 어떻게 했었는지 다룰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서간도에 들꽃피다인데 워낙 자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뭐 나중에 뭐 내가 책으로 나온다든지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록을 남길 아니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사진 한 장도 없던 맞습니다. 시절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단 현장을 가보자. 현장 취재 위주로 다 발로 뛰어서 그래서 이제 국내 뭐 제주도서부터 뭐 그 부산 뭐 다 여수 뭐 이런 데 국내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여건이 독립운동하기 맞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만주나 중국 대륙으로 그렇죠.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같은 데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 자금을 상해에다 보냈던 예.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나 러시아 쪽으로 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다니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간다 해도 어떤 유적이 딱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작년만 해도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현지에 가도 우리나라 개발하듯이 거의 다 뭐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건물은 많이 바뀌죠. 시대에 따라. 그렇지만 그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 가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동했나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제가 또 한 분 한 분 시를 쓰면서 그 시 한 편을 읽으면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게끔 뭐 잘 쓰진 못하지만 제가 우러나는 감정으로 그래서 아. 현장에 가서 뭐 그 땅 주변의 모습 그다음에 어떤 푸른 폭이 뭐 하늘 흐르는 야. 냇물 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느끼시면서. 당시에는 어땠을까 뭐 눈물이 줄 나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서간도에 들꽃피다 10권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이후에 이제 네. 한 180여 명이 이제 서훈이 됐어요. 이제 여성들은 주로 지금까지는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도 형무소 같은 데 들어가면 기록이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이런 네. 식으로. 유관순 열사도 형무소에 재판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형무소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만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러시아, 예. 그다음에 하와이. 미국 하와이, 뭐 로스앤젤레스 예. LA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감옥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감옥에 가신 분들 위주로 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옥에 간 사람 중에서도 3개월 이상만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에 배화여고 지금 배화여고고 당시에는 배화 죄송합니다. 배화여학교인데 여기서도 만세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여 분 되는데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중에서 6명만 2018년에 이제 서훈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서훈 안 된 분들이 엄청 많고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 전수조사도 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이래요. 현재 올해 2020년 3월 1일까지 국가로부터 독립운동했다라고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여성들은 477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300인의 여성 네, 독립운동가 인물사전 낼 때는 300명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299명이야. 그래서 한 명 보태가지고 300인인데 예. 이제 지금은 더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더 쓰실 게 많아지시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477명이다. 올해 이제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또 몇 분이 여성들이 또 그 추가 되겠죠. 보통 예. 3.1절과 8.15와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이제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명수도 명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다 몇 명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예, 477분 중에 유관순 열사 반드시 들어가죠. 예. 그 나머지는 그럼 누구냐라는 거는 세 명도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데 가서 강연하고 왔지만 뭐 초중고대 고생 그다음에 대학생 예.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좀 다녀서 맨 처음에 설문지를 나눠주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써봐라. 남성 독립운동가 써봐라 그러면 남성 한 10분 이상은 씁니다. 줄줄줄. 여성은 딱 유관순에서 멈춰요. 이거는 과거에 제가 20여 년 전에 유관순뿐이 모르던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거 한 발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책을 쓰고 그래도. 네. 예.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그러네요. 생각해서 기록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이문수아님을 예. 비롯한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신다.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다. 아, 진짜 근데 고맙습니다. 이윤호 소장님 박수를 예. 보내드려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미국 본토, 뭐 이제 하와이, 러시아, 네. 중국 이렇게 다 조사를 하러 다니실 때 그 우리 또 서간도의 들꽃 피다 이 책 10권까지 다 네. 다 자비로 내셨어요. 이게 진짜 제가 뭐 엄청난 부잣집 딸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뭐 다니던 학교도 10년 전에 완전히 그만두고 여기에 그냥 몰두했는데 네. 사실 이 책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출판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출판사는 돈이 되냐 안 되냐죠. 그렇죠. 예. 돈이 안 되면 안 찍어주죠. 네. 이걸 예.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제 그 책이 팔리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팔리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질 않습니다. 그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100년 전이잖아요. 거의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인데 지금 네. 올해가 101주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침략 역사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네. 기록해 놓지 않는 다시 200년 300년 되면 우리가 이걸 뭘 가지고 독립운동 했다는데. 자료는 다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라고 네.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말씀을 드렸더니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비해서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그렇죠.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당 이회용 네. 같은 선생은 뭐 600억이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이상용 초대 국무령 그런 집은 아예 그 집안의 신주까지 다 땅에다 묻고 나라도 없는데 사당을 둘 수가 있느냐. 이래서 뭐 온 임천각의 그 99칸 대저택을 다 놔두고 다 팔고 이래 떠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견준다면 저는 뭐 재산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자비로라도 사비로라도 이 책을 찍고 일단 보든 안 보든 팔리든 안 팔리든 이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제 스스로 이거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그 아주 암담했던 어쩌면 이렇게 그 일제강점의 역사를 가진 결례가 특히 뭐 저는 여성 독립운동가 이럴 수가 있는가 누군가라도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해왔던 거죠. 저희가 시간상 뭐 다 소개해드릴 네네. 수는 없지만 단 네. 몇 분이라도 한번 소개를 네.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가장 좀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분 한 세 분 정도. 아, 네. 그 이병희라는 이제 그 지사가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이육사 선생이 이제 그 사촌 네. 여동생 되고 이육사 선생하고 북경 감옥에 서대문형무소도 갇혔었고 북경 감옥에도 갇혔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먼저 한 열흘 전에 나왔어요. 1월 달에 네. 45년 나와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열흘 후에 북경 감옥에서 이육사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제 연락이 와서 당신이 가셔서 시체를 이제 그 화장해서 그 유골함을 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45년 1월 달이었으니까 곧 8월 그러니까요. 7개월 있다가 광복된다는 건 몰랐으니까 이걸 맞아. 이제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선보는 자리에도 이걸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이육사 선생의 그 유품들 있잖아요. 뭐 네. 광냐니 뭐 이런 추억 같은 그것까지 이제 챙기셨는데 이분을 제가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2011년도에 뵀을 때는 그때 95세였어요. 이제 95세인데 아주 그 뚜렷하게 굉장히 요양원에 계셨는데 여의셨죠. 아주 그런데도 어저께 일처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육사 얘기를 하고 당신이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시트로 덮어놨는데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있다. 이제 그 윤동주 그 선생도 그렇고 이육사 선생도 그 다 고문 치사 아저 그 고문으로 인해서 예, 고문과 여러 가지 뭐 약물 그런 걸로 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당신도 이제 화장을 하고 그랬으면 예뻤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20대, 30대 때 무슨 그렇죠. 그 뭐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뭐 화장하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되게 어렵게 활동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라주는 세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쉬움 많이 가지셨었고 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꼭 이런 이야기를 좀 후세에 알려달라. 제가 이제 그래서 힘들고 저도 뭐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늘 그런 분들 생각을 하면 중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스스로. 그러네요. 이병희 지사님은 이제 노동운동을 하셨어요. 방적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독 지금은 동독 그 여자 고등학교지만 당시로서는 동독 여학교 출신은 대단한 인텔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효정 이런 분들은 이제 방적공장에서 그 열악한 그 조선인 차별을 받으면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도 고 수복이라는 분은 뭐 그분도 노동자 출신이에요. 네. 평안도 출신인데 23살에. 그러니까 이제 노동 착취, 노동자 출신은 노동 착취서부터 독립운동으로 연결된 과정이에요. 자기 삶의 문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수복이라는 분은 23살에 경성으로 올라와가지고 노동하다가 잡혀서 고문으로 23살에 죽습니다. 와. 이런 기록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사진까지. 예. 예, 23살. 얼마나 꽃다워요. 그다음에 제주의 해녀 출신들은 해산물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복 지금 비싸잖아요. 네. 전복을 예를 들면 만 원인데 뭐 100원에 가져간다든지 이런 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야학을 해요. 또 밤에 공부하시면서 민족의식을 키우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그 주장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춘하라든지 김옥년이라든지 부동량 이런 분들은 해녀 출신이에요. 특히 부동량 지사 같은 경우는 27에 또 고문으로 죽습니다. 27살에. 그런 나이라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물론 오래 살고 뭐 짧게 살고 그거 얘기를 떠나서 같은 거라도 10대 20대 정말 구문치사 당하는 거 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정말 미어져요. 제가 그렇죠. 부동량 지사는 이제 무덤도 있습니다. 그 근데 후손은 없지만은 뭐 그 후 해녀 출신. 그다음에 이제 김향화라든지 뭐 해주의 문재민. 그다음에 오군경 이런 분들은 해녀 출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기생 출신이에요. 아니 기생 출신이 제가 김향화 지사님의 시에도 그랬지만 가야금줄 타고 논다 해도 누가 지금 당신 왜 독립운동 안 해?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생 당신의 당시의 기생 출신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생한테 거는 기대는 많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깊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수원에 논 게 김향화와 이 33인 그래서 제 시에서 33명 이름을 쭉 불러줬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생 출신도 계셨고 정말 다양했고 다양한 층에서 예, 뭐 노동자, 기생 물론 유관순 열사처럼 학생들도 예, 많았고 만세운동 있었고 교육자 출신도 있었고 다양한 층에서 참여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윤옥 선생님의 책 46인의 여성 독립운동과 발자취를 찾아서 보면 1장은 3일 만세운동으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 네. 그다음에 광복군으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와 동고동락한 여성 독립운동가 만주방면 그리고 네. 미주방면 네. 그리고 문화활동 의병 해녀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엄청 많이 있는데 다양한 활동 군으로서도 그렇죠. 군인으로도 그렇죠. 네. 광복군. 광복군 직접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참여를 한 참여했죠. 여성들이 와. 31명이 지금 광복군 출신으로 와, 31분이 예, 서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그 오희옥, 유순희, 이 민영주 이런 분들이 지금 세 분이 살아 계셔요. 연세가 뭐 95세 이상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회는 할 수 없고 네. 오희옥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와. 2년 전까지 활동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아프셔 가지고 중앙보훈병원에 계
계시고 네. 약간의 면회는 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뵙고 계신데 여자 광복군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이제 광복군 만들면서 그 뭐 징집제가 아니니까 자원이죠. 자원이죠. 여성들이 그 자원했다는 거. 더군다나 뭐 유순희 지사 같으면 그 거기서 이제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사진 보면 애기 안고 있어요. 제3지대에서 활동하셨는데 사진 보면 앞에 애기를 안고 있는 분이 유순희 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광복군 제3지대 사람들이 기여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광삼이야. 광복군의 3지대에서 난 아기. 아하. 광삼이. 이런 분들 이제 70대 중반. 이 된 거죠. 후반이 된 거죠. 75주년이니까 광복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정말 안 된 얘기를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아들이 군대 갔나 안 갔나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당시에 나라 잃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 군을 만들었을 때 여성들이 그렇게 그 도전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너무 불러드리고 싶은 이름이 많아서 많은데. 지금 네.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이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네. 끝으로 소장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제가 뭐 지금 위안부 문제도 오랫동안 이제 정의기억 연대에서 해왔고 요즘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뭐 높이 평가할 건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여성들이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문제도 이만큼만 관심 가져줬으면 위안부 문제만큼만 예. 뭐 지금도 늦지 않았죠. 맞습니다. 예. 저 혼자 하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46인의 여성 독립 맞아요. 운동가 발자취를 찾아서 이 책 많은 분들이 이 책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예. 네. 꼭 읽어야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한일 문화 어울림 연구소 이윤욱 소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짧았지만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정미 씨도 감사합니다. 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휴일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